어찌됐든 11월 8일, 11월 9일, 그리고 11월 11일 연속 폭등 그리고 상한가까지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도 18%의 폭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란 톡에 계시면요. 윤정두가 현대차, 기아 전략 잡아드리고 포스코 케미칼 전략 잡아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누가 여러분들을 지켜드리나요? 그렇죠.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불기둥 마스터님이 개장초부터 카카오페이입니다 해가지고 2%, 3%에서부터 그게 18% 간 거예요. 윤정두는 나중에 전략 기준 잡아드리고 교육 잡아드리고 그 기준점에서의 흐름이었고 그럼 카카오페이가 오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종가 기준으로 몇이었느냐? 18입니다. 만약에 18%로 끝났으면 이 자리에 놓여져 있었겠죠. 그죠? 18입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거래량, 거래대금. 내일장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어떻게 설정돼야 될까? 그 기준인데 일단은 전 거래일 기준의 80% 기준이 설정되면 된다. 요거를 원칙적으로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원래로 따진다면은 이 기준에서 절반 정도만 실려도 된다. 지금 시장에서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요 물량의 80%,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얼마야? 800만 주. 800만 주가 실리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언제의 기준이죠? 11월 11월 15일 화요일의 기준의 기준 거래량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조금 전에 이렇게 보셨잖아요. 교육 자료. 교육의 기준. 결론적으로 이 거래량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면 거래대금 추이상이 3위 안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변동성의 흐름은 시초가 대비해서 얼마? 최소 7에서 10%의 변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로. 이러한 교육 내용을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육 내용은 어떻게 한다? 방송 끝나고 22시에는 불기둥 만스타님이 노란톡에서 교육을 해주시고 방송 끝나고 23시에는 윤정두가 열심히 뛰어가서 온라인상에서 평상시에 몇 시간 해드려요? 3시간 해드리죠. 근데 체력이 좀 안 돼. 한 2시간 혹은 3시간? 오케이. 추가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이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런 수익 범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카카오페이에서. 응? 카카오페이에서. 카카오페이에서 14일이에요. 응? 14일.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런 수익을 내는데 여러분들은 왜 카카오페이에서 이런 수익을 못 내시냐는 거예요. 기준점을 잘 잡으시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계좌는 카카오페이를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검증받아야 될 게 많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내재 가치의 분석보다는 성장성을 놓고 보는 거고 기술적 분석에 의한 수급과 심리를 놓고 본다. 심리적인 모습은 지금 과열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수급 범위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오늘 기준에서의 순매수 기준에서 수급이 좀 꼬여 있긴 합니다만 거래에 터져 있는 손바뀜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기준들. 유통 물량이 2.8%.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라기보다는 개인 물량과 기관 물량이 2.8% 수준이다. 이 부분만 좀 염두를 해두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300만 주 정도의 흐름인데 고빈도 거래에 의한 거래가 빵빵 터진다. 그 개념보다는 가지고 있는 외국인 기관들의 물량의 손바뀜의 기준이 형성되어져 있다. 어디서? 낙폭 과대 시점의 바닥권에서. 그렇게 해서 1000억 원의 기준 거래 대금이 아니라 조금 전에 설정해드린 건 뭐였어요? 오늘 거래의 80%. 그럼 요거는 언제? 요거는 처음에 거래가 수반될 때. 우리가 처음 교육해드릴 때 카카오뱅크의 거래대금은 터져 있고 네이버 카카오도 터져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거래대금이 1000억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만 설정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직 계산기 넣어드리고 본격적인 변동성 확대가 나오는 게 11월 8일 이런 기준이에요. 벌써 10시 30분에 얼마? 400억 이상이 터지죠. 마감 때까지 어떻게 될까요? 1000억 이상 터지겠죠. 이런 흐름의 매직 계산기의 매수세인의 설정 범위. 고점을 넘기면 편입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전략 부분. 이게 어디서요? 노란톡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톡에서 이런 교육을 해드립니다. 편입하자마자 바로 VI 44,500원. 4만원에서부터 44,500원. 그리고 나서 차트 교육. 노란톡에서 차트 교육, 동영상 교육, 야간의 교육 다 해드리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날 11월 9일 4.77%.
전일대비해서 거래가 슬슬슬슬 움직이는 시점. 그렇게 해서 올려드렸더니 결국은 11월 9일에도 VI. 11월 8일에도 VI. 11월 9일에도 VI. 자, 출석체크 한번 갑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VI, VI 한번 갑시다. VI, II 해가지고 VI, VI. 내일 당장 변동성 완화장치 VI의 발동이 걸려주는 그런 종목에서 수익 좀 크게 나게 해주세요. 상한가도 나게 해주세요. VI, VI. 힘들면 그냥 VI. 능동적으로요. 지금 교육은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께 23시에 추가적으로 2시간, 3시간씩 온라인상에서 다 해드린다고 그랬어요. 어제 일요일 날 5시간 해드렸죠. 해드릴게요, 교육은. 그러니까 노란톡 QR코드 좀 찍고 들어오셔서 VI, 나도 똑같이 오늘의 카카오페이처럼 18%씩 움직이는 VI 들어가는 그런 종목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1월 11일 날.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7.4%입니다. 금요일 날 7.4%.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상한가 들어가죠. 금요일 날 7.4%.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상한가 들어갑니다. 그 상한가에 수익을 잡아가시란 말이에요. 49,350원에서 어떻게 돼요? 6만 원 수준까지 올라오잖아요. 59,700원. 그 수익 범위를 노란톡에서 불기둥 마스터와 함께 하시면 편입 들어가자마자 VI. 편입 들어가자마자 15%. 와, 15%는 솔직히 너무 높지 않습니까? 오케이. 15%까지 1조 이상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따라붙을 수 있다. 장중에 특별한 케이스. 그 특별한 케이스가 뭐예요? 거래 대금이 1위, 그리고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거래 대금 9위에 놓여지고 프로그램 순매수 6위, 7위, 6위에 놓여지는 그 흐름 속에서 거기서 더 치고 올라가서 거래 대금 3위까지 올라오죠. 그게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차 VI 또 VI. 그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상한가. 이게 11일입니다. 11일 날의 흐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차트 교육 잡아드리고 14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14일. 월요일. 오늘의 기준. 어? 윤정두가 엄살 부리는 거지. 사실상 지금 6만 2천 원이면 지금 머리 꼭대기에서 어깨, 목. 아이고. 손절할 때는 손절해주는 것도 옳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변동성 나온다면 복수를 하는 거고요. 거래대금 안 터지면 일단 관망으로. 3.85% 여러분들 불기둥 마스터님이 20시에도 지금 교육해드렸죠. 노란톡에만 있으면 20시에도 불기둥 마스터님, 이다운 대표님이 교육해주시고 그리고 10시 방송 끝나면 또 교육해주시고 오늘 카카오페이 어떻게 공략했는지 또 교육해주시고 편입 3% 때 들어가자마자 그냥 18%까지 18% 딱 올라가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교육 자료까지 이렇게 올려드려요. 얼마예요? 그러면 평균 69,500원 수준의 전량 차익 실현. 윤정도는 그 템포를 놓쳤잖아요. 그런데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들 선배분들 또 불기둥 마스터님 또 이다운 대표님 이렇게 해서 교육 잡아드리고 여기서 편입 기준 설정됩니다. 개장초에 시초가 넘겼습니다. 고점을 또 넘겨줍니다. 우와, 초대박입니다. 어? 근데 무너지네요? 무너지네요?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 잡습니다. 윤정도는요, 이 상태에서 편입의 설정 범위 잡고, 만약에 이런 이탈, 저가가 이탈되는 흐름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손절의 설정 범위를 잡는다. 이 템포를 놓쳐서 그 다음 템포에 진입을 했다? 진입을 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른 흐름이 나온다? 그럼 손절도 하셔야죠. 우리는 맨 처음에 접근했을 때 거래 대금의 기준을 잡았고요. 거래 대금이 1000억 미만이기 때문에 OMA, 20MA의 추세 매매 기준을 잡아서 들여다봤다. 대신에 카카오뱅크는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쪽은 집중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흐름 속에서 하나, 둘, 셋, 캔들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거래 대금이 빰빰빰빰빰빰빰 상한가. 그냥 상한가의 흐름까지 연동이 된 거예요. 거래 대금이 더 터져 있어요. 이걸 정점으로 인식할 거냐 아니면 주봉의 기준에서 이제 막 터진 흐름으로 인식할 거냐. 주봉의 기준에서 이 흐름을 상승 장악 확인형 그 이상의 흐름으로 인정을 할 거냐. 윤종두는 일단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거래 대금이 수반돼 있다는 거는 그러면 이 몸통을 감싸 안아줄 가능성도 충분하다. 라는 쪽으로 무게감을 드리는 거예요. 월봉 기준에서 4대 천왕 캔들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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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터지고 4대 천왕 캔들
저 바닥에서 4대 천왕 캔들이 이렇게 잡혀져서 나온다면은 그럼 일주월봉에서 여러분들이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 4대 천왕 캔들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오늘 노란톡에서는 캔들 교육을 20시에도 또 진행을 해드렸어요. 22시에도 아마 교육이 또 있죠. 근데 그 교육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주린이 기초 내용. 그리고 윤정주처럼 이렇게 딱딱하지가 않아. 우리 이다운 연구원님은 아주 부드럽죠. 여성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또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아주. 그 교육과 이 수익과 이런 부분을 다 잡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초록색일 때의 기준과 그리고 이것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매수 편입의 설정 범위와 월봉으로도 드디어 이제 빨간색으로 바뀔 수 있는 위치. 지금 아직까지는 이거 초록색으로 해드렸잖아요. 우리 직원분 내가 혼내줄 거야. 우리 직원분도 이제 교육을 시킬 거 맨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터진 장악형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캔들의 요 박스 범위는 뭘로 잡는다? 빨간색으로 잡는다.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잡는다. 맞잖아요. 캔들의 패턴만 잘 이해를 하셨어도 여기서 얼마? 우리가 처음 접근했던 거 얼마? 4만원. 4만원의 편입 설정 범위 잡고 요 수익 범위. 화요일날 당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꼬리를 감쌀 거냐? 월봉에 일봉의 이 꼬리를 감쌀 거냐? 응? 주봉의 이 꼬리를 감쌀 거냐? 월봉의 기준에서의 이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거냐? 화요일날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만 수반된다면.